자,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 김정은 국방대학에 가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인간이 핵 보유국의 문전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운운했는데 보기 드물게 배짱 하나는 타고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찬평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애국용장이라도 된다고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서고 싶지도 않습니다. 북한이 이례적인 저런 입장을 냈습니다. 김정은의 입장인데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근데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계속 대내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이 남조선의 남조선 민족의 민족 해방이에요. 그리고 무력 통일을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핵으로서 자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북한의 아이덴티티인데 이제 와서 솔직히 대한민국 공격 의사가 없다라고 말하니 흥미롭습니다. 자, 근데 그 말이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뒷말이 진심이라는 겁니다. 핵무기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통일에 전혀 관심 없다. 대한민국 공격 의사 전혀 없다. 의식하는 것조차 소름 끼친다. 하지만 적들이 무력 사용하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이 주저없을 것이다. 라고 김정은이 밝혔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북한 전문가이시기도 하시는데 김정은의 저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핵 보유국으로서 어떤 최소한의 어떤 지위라도 인정받으려는 그러면서 이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려는 어떤 빅딜의 큰 포석으로 좀 봐야 정확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미국 대선은 우리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을 염두에 두고 독자적인 국가로 인정해달라. 뭐 핵심적으로 나아가서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저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뭐 한국은 공격해야 될 뭐 의지가 없다, 생각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지금 이 기조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떤 비정상적인 어떤 위협적인 국가가 아니고 우리도 정상적인 어떤 말하자면 자기 주권을 가진 핵 보유국 정도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언술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언제든지 저 사람들의 언변은 표변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미국 대선이 끝나고 가령 지금 북한이 굉장히 초조합니다. 왜냐하면 여든 야든 미국 대선 후보들이 북한 아젠다들을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에서 높게 두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끌어올려야 되는데 관심을 둘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전혀 입지를 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초조감도 제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식적인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국가의 지위가 비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국제사회에서 의심받고 있는 파키스탄, 이란, 이스라엘, 인도, 남아공 핵 개발하다 포기를 했었죠. 이런 국가들도 저렇게 북한처럼 주민들이 굶어 죽는 지경에까지 대북 제재를 감내하면서 핵 개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정상적인 국가입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